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환호할 만한 주가 상황을 보였고요. 다만 금리 인하는 물건 너갔나? 뭐 이런 이슈들을 안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헤드라인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해봅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핀비즈맵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M7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전날 장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날은 메타의 날이었습니다. 무려 20% 넘게 폭등을 했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서요. 역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일단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광고 사업이 주춤했었는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감한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창립 이후에 첫 배당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점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주었습니다. 보통 급성장을 추구하는 테크 기업들은 이 수익을 인수합병 등 여러 가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배당을 보통 꺼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굳이 이 많은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타의 이 배당 결정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0.54% 소폭 하락했습니다. 발표한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중국 매출 감소로 하락을 한 건데요. 중국 내에서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소비가 둔화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강력하게 떠오른 것도 애플에 타격을 주고 있죠. 앞으로 애플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다시 확대해 나갈지 아니면 조금씩 빼앗겨 나갈지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좋았다고 하죠. 월가에서도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주들이 포함된 이 기술, 그리고 이미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주들이 올랐고요.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다른 섹터들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M7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 빨간불을 켜고 있죠. 1.75%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200억 달러 규모나 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늦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시장도 어렵고 또 보조금 지급도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죠. 포드의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1월 판매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기는 해서 마냥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 내에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쉐브론은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은 엇갈렸지만 배당금 인상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ETF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죠.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지수들을 반영하는 ETF들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레버리지는 TQQQ가 5%, 그리고 그 인버스 ETF인 SQQQ가 5% 하락세에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반도체 레버리지인 SOXL 3.7% 상승했고 그 인버스인 SOXS는 3.78% 하락했습니다. 대형 성장주들이 실적을 줄줄이 내면서요.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죠. 이 때문에 성장주를 추종하는 ETF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들의 경우에는요. 금일장을 반영하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장기채 레버리지인 TMF는 6.45%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ETF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심장박동, 오늘 그 훈풍을 우리 시장에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AI 칩에 대한 이야기가 메타의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고용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슈퍼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FOMC 한 줄 요약이 3월 인하론 멀어졌다라고 요약이 된다면 고용보고서의 데이터는 그 인하론, 5월 인하론까지도 조금 더 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고용 데이터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지 시간 2일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는 35만 3천 명으로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전망치 평균 18만 명의 2배 가까운 숫자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3.7%로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도 기존 21만 6천 명에서 33만 3천 명으로 11만여 명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계절적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1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에 시장이 반응하며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재차 상승했고 10년물의 경우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자, 자료 함께 보시면요. 앞서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35만 명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실업률도 3.7%로 집계가 됐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일 겁니다.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간 기준으로 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고용의 증가세 그리고 임금의 증가세가 앞으로 5월 인하론까지 가능하게 할지 계속해서 2월 데이터는 노동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될지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폭스콘 관련한 기사인데요. 로이터통신의 기사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였고요. 폭스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놨는지 애플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발표가 됐을까요? 폭스콘의 연례 행사 관련한 기사 내용입니다. 2024년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지만 AI 칩 수요는 탄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우영 웨이 CEO는 연례 직원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전망은 지난해보다 약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중국 매출 둔화세로 아이폰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매출 전망을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보다 60억 달러가량 내려잡아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리우 회장은 AI 칩 수요는 견고할 것이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EU 내에서의 생체 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3월에서 4월 중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로이터통신은요, 엔비디아가 중국향 제품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H20에 주문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함께 살펴볼 만한 중국의 반응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H20을 8개 묶은 이 패키징 제품이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가량의 주문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AI 칩이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만큼 H20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탄탄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고요. 이제 폭스콘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폭스콘에 애플의 수주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아이폰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애플의 주가 추이 0.54% 약간 내림세로 마무리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얼굴이 크게 박혀있는 investing.com의 이번 주 전기차 주요 이슈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investing.com 전기차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로 중국 내에서의 인도량 이야기를 짚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비아디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investing.com에서 중국에서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포함한 테슬라 판매량이 7만 1,4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8.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보다 24.1% 감소한 수치입니다.
비아디는 NEV 차량 20만 1,4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14% 증가, 12월보다는 40.92% 감소했지만 해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니오, 샤오펑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인도량이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44에서 58%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리오토의 경우 1월 3만 1,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5%가량 증가, 전월보다는 38.11%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은 테슬라의 경고 등 글꼴 크기 문제로 인한 220만 대의 전기차 리콜 소식과 텍사스 이전 여부 결정을 위한 주주 투표 실시 소식도 함께 다뤘습니다.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의 마약 투약 소식도 함께 다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사실 조금 들쑥날쑥한 한 해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작년 올 한 해 특히 1월 수치를 볼 때는 비아디와 테슬라 모두 마지막에 들어서 감소하는, 뚝 떨어지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중국의 1월의 전반적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계속해서 줄어들 것인가, 그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일 거고요. 비아디가 해외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을 또 1월에 기록했다라는 점과 함께 비추어 볼 때 비아디의 약진이 테슬라를 얼마나 계속해서 위협하게 될까, 이 부분에 초점을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오늘 메타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마켓맨을 통해서도 메타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요. 메타가 사상 첫 배당금 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 오미주 기사를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지난 금요일 20%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오는 2월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개 기업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투자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 최대 승자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 공개에도 주가 반응이 약했고, 애플은 오히려 중국 매출 부진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메타의 사상 첫 배당금 지급 결정으로 메타는 오는 3월부터 주당 50센트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밖에 없었습니다. 메타의 이번 배당금 지급 결정은 투자자들이 메타보다도 기업 역사가 오래된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해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도록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 메타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오면서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하죠. 지난해 초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23년 1월 3일만 해도 130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줬던 메타입니다. 그런데 2월 2일 종가 보시죠. 무려 5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74.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던 메타인데, 특히 이번 배당금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배당금 결정으로 인해서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 무조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배당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메타가 과연 다우존스 지수까지도 노려볼 만한지, 그리고 주가는 500달러를 넘어서서 메타의 새로운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주게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홍해 부근에서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홍해 부근에서의 후티 반군 소식까지 계속해서 속보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유가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유가는 WTI 원유 선물이 2%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홍해 부근을 지나는 운임 부분이 증가하면서 홍해 부근을 지나는 선박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드렸고요. 오늘의 심볼은 어떤 종목들일지 해림 앵커와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뜯어보시죠.
예, 오늘의 심볼입니다. 오늘 심볼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고요. 두 번째는 35만 3천 명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부터 볼까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 메타. 미증시 역사상 최대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동안에 시가총액이 무려 1950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 가장 큰 상승입니다. 아주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메타의 향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이고요. 가장 최초의 배당,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세 번째 획기적인 AI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배당, 메타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50센트, 거기다 자사주 50억 50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밝히면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거기다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은 25%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가량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실했고요. 그럼 그 효과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 AI 기술, 혁신적인 기술의 효과, 광고 매출에서도 증가세가 아주 뚜렷했고요. 메타는 지난 해에 효율성의 해로 구조 조정을 나타내면서 비용 절감을 25%나 줄이고 AI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올해에 더 성장을 확실히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볼 첫 번째 메타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겁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농업 고용지수가 강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충격 안긴 숫자 35만 3천 명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한 충격 안긴 숫자 35만 3천 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예상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량이 더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월가의 시각입니다. 연준은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요. 실제로 이 비농업 고용 부문의 지표가 나온 이후에 페드워치에서 발표하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릴 절박함을 줄여준 지표였다.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지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그동안의 3월 금리 인하, 5월 금리 인하 이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좋은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확실한 시점이 더 가늠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의 흐름을 더 어떻게 뛰어넘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심벌이었습니다.